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어떤 순경, 순경계가 오더라도 붙잡거나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곳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잠시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괴로운 일들 속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이 아니라 잠시 그 역경과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지금 내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지이지요. 진리는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100% 완전히 드러나 있는 진실을 활짝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경은 거부할수록 더욱 괴로워지지만 받아들여 활짝 열린 가슴으로 매 순간 존재할 때 생각지 못했던 역경의 빛나는 부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역경이 주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